그야말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나올 수 있을 가능성, 네. 또 거기에 맞춰서 인류의 그 백신에 대한 어떤 개발, 역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국은 공포스러운 게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경기 침체가 오히려 더 공포스럽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위드 코로나를 적용한 지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면서 확진자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를 축소를 하는 것도 이제 전면 축소를 하느냐, 전면 봉쇄를 하느냐 이 부분에서 왈가왈부가 많았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발표가 났네요. 네, 네, 마찬가지로 6인 이내까지로는 이제 모임을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하고 있죠.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봉쇄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은 최초기에는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가 있지,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그 초기 투자 기간들이 좀 너무 네네. 길다 보니까 일단은 확진 자체를 막으면서 이연 효과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그 확진자 수를 최대한 완곡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결국은 그만큼의 어떤 경기의 침체 부분들이 너무 컸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봉쇄가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에서의 이슈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 그간의 어떤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제 19만 정도를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이 말은 지난 이제 1969년도 때 당시에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경기 상황과 좀 부합할 정도로 최저 실업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경기라고 하는 것은 속행이 되고 지속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속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은 우리가 셧다운이 됐을 때 과연 정부는 얼마만큼의 부채를 안을 수 있으며 그 부채의 부담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떤 그전에 우한 폐렴으로 발생이 됐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도에 전 세계로 퍼지면서 팬데믹이 선언됐고 네. 이후에 대형 기업들, 특히 이제 IT 기업들이 어떤 언택트 시장을 활용해서 대거의 어떤 입지를 다지다 보니까 그렇죠. IMF라든가 아니면 EU 같은 이런 어떤 국제금융기구나 아니면 이제 국제기구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너희가 많이 돈을 벌었으니 그 번 돈을 가지고 사회 환원해라 이런 일종의 부유세 정책을 굉장히 많이 폈단 말이죠. 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이게 먹힐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변이가 나올 때마다 가게 문 닫고 문 열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다 보니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네. 우선 이제 신규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단백질 스파이크가 굉장히 이제 많이 발달을 했다는 점이죠. 결국 이제 기존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어떤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치명률에 대한 보고가 아직 좀 미흡합니다. 그렇죠. 우선 이제 남아공 안에서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지배종이다. 너무 확산세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화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백신 개발에 착수를 들어갔고 네. 이제 모더나도 마찬가지로 백신 개발까지는 100일에서 한 3달 이후까지도 좀 보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이런 어떤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차후에 나타나는 변이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이제 각국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취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이런 지배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말 그대로 그간의 수많은 어떤 델타 바이러스, 감마 바이러스, 뮤 바이러스 이런 많은 변종들이 있었지만은 지배종이 되는 것 자체가 일단 먼저 우선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월가에서는 마찬가지로 지배종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치명률, 즉 우리가 환자가 확진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사망이 얼마만큼 통계적으로 집계가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월가에서는 아무래도 이 지배종 교체가 이루어진다라면은 가설을 하나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의료계에서도 이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너무 빠르다 보니 기존에 있던 델타 바이러스나 뮤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먼저 선점해서 지배종이 되었을 때는 이제 치명률이 가장 큰 관건이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지금 확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네. 어디까지나 아직 치명률이 나오기 전까지 전 단계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과다하게 반응했던 것이 지난 한 주간의 어떤 그 행보였다라고 좀 네. 말씀드린다면요. 치명률 자체가 좀 적게 나타날지에 대한 여부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그 그렇죠. 파악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단기적인 면에서의 어떤 그 저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은 우선은 어떤 치명률이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하방 압력에 대해서 단기적인 어떤 매매 전략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마찬가지로 어떤 봉쇄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 그 파급 효과 부분을 좀 강조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런 파급 효과에서 가장 큰 부분은 실업률. 그럼 이제 실업률이 해소가 됐을 때는
FOMC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을 조기에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또 지금 주가 상황은 위드 코로나로 다시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여행 항공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때 사실 기대에 못 미쳤었고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그 분위기를 타는 모습을 보일 수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관련 테마로서 여행 항공 섹터를 이렇게 봐도 괜찮은 것인지 좀 이런 것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좀 섹터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오늘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여행 섹터겠죠. 결국은 이제 봉쇄 자체에서의 어떤 여행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부당이익이 좀 적다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 부분들이 좀 적다 이런 부분이 언급되다 보니까 여행주 항공주들이 좀 이렇게 많이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해외 쪽을 좀 보시더라도요.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가 이런 항공사들도 전일 굉장히 큰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또 단기간에 이런 상승폭을 또 보이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그런 국내 증시에서 자연스럽게 좀 커플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그간 디커플링 됐던 어떤 그 증시들이 다시 바이러스로 커플링이 되는 그런 또 안타까운 면도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반발 매수도 마찬가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항공주뿐만 아니라 호텔주도 마찬가지로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뭐 힐튼 호텔이라든가 이런 어떤 관련 호텔 업종들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콘서트 관련되어 있는 뭐 AMC 엔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해외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전일 이렇게 굉장히 타격이 컸던 업종들이 다시 이제 강세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날 힘들었다가 오늘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결국은 이제 여행주들이 그간의 어떤 실적 압박들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사실 이번 이제 위드 코로나를 적용하게 되면서 여행 항공사들이 좀 다소 여행 부분들이 많이 완화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오미크론 바이러스 생기다 보니까 다시 또 위축하게 되는 그랬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 이제 주가라는 것들이 어떤 그 실적에 대해서 연계가 되기보다는 다분히 좀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섹터 전반적으로 살펴보신다면은 여행이나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그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좀 많이 높은 편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외식 업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죠. 실질적으로 외식 업계라고 하지만은 우리 국내에 있는 외식 음료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은 대다수 가 이제 외식 자체에서의 어떤 그 가게 점포에 대한 어떤 매출만 되어 있는 것이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제품 판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실적 대비해서 항상 그 주가가 좀 낮았던 부분들이 이런 음식료주들이었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가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그 치명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게 나타난다면은 여행주도 매력적일 수 있지만은 오히려 외식 업종, 주류 업종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테마가 꽤 많은데요. 뭐 리오프닝 수혜주로 봤을 때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섹터 쪽은 어느 쪽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외식 업종 그리고 이제 주류 업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뭐 아무래도 지금 12월이다 보니까 또 연말 분위기가 또 이렇게 물씬 나죠. 이러다 예년 보니 같으면 또 송년회 분위기가 이제 그렇죠. 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뭐 줌이라든가 이런 가상의 어떤 이제 원격 이제 송년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그 덕에 이제 어떤 혼술족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편의점주들이 좀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죠. 반면에 이제 주류 업계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그 주류 문화가 이제 많이 형성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어떤 식사 자리라든가 아니면 단체 경조사가 또 이루어지는 연애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류 업종들이 지금 단기적인 면에서는 주가가 좀 매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악재 요소는 분명히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좀 정부가 지금 한발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이 5천 명의 확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치명률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낮아진 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전면 통제나 전면 봉쇄 어떤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원격으로 진행하는 어떤 송년회를 또 다시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섣부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 여전히 이제 아직 그 이제 사적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허용은 되어 있지만은 물론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조금 타격이 크다. 그러다 보니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곳은 음식료 쪽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영업자분들 워낙 힘들어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리두기 또 강화한다는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자, 말씀하신 그 섹터 외식업 주류업 중에 관련 종목들 좀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여러 종목들 있지만 일단 하이트진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류하면 이제 굉장히 많이 또 찾으시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외식업종 관련해서 이렇게 상승한 거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요.
결국은 이제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좋은 흐름이 그간에 어떤 그 저점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반동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 실적 부분에서는 조금 주가가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주가 대비 괴리가 좀 높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하이트 진로라든가 이런 주류 업종들 뭐 국승당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신제품 나왔다고 해서 옛날처럼 이렇게 튀어오르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컸었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SPC 삼립 같은 경우에도 좀 한마디 드리자면은 뭐 파리바게트 관련된 부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파리바게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국내로 치면은 이제 카페 중 하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고 조금 이렇게 고객들이 와서 좀 자리를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빵을 먹고 빵이나 이런 걸 드시고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어떤 매출 부분도 또 중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 좀 막 상당 부분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 현재 구간에서 조금 이렇게 매수를 하신다면은 위드 코로나의 어떤 수혜는 오히려 외식 업종들로 좀 보셨을 때 이런 어떤 프랜차이즈 업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세계 푸드도 마찬가지로 좀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로는 이제 대체육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결국 이제 그 신세계 푸드도 마찬가지로 어떤 매출 부분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그 중요한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푸드를 비롯해서 앞서서 제가 언급했던 이 세 종목들도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좀 유사하게 나타나는 원인은 결국은 이제 매장에서의 어떤 셧다운 효과들이 나타났을 때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매출이 안 나오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 때문에 쉽게 지금 주가 자체가 오르지는 못했었다 정도로 요약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좀 선호하시는 종목으로 좀 추려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교촌 F&B입니다. 교촌 F&B 하시면은 이제 작년에 이제 공모를 한 이후부터 이제 주가 계속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작년에 고평가가 됐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만 교촌 F&B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아무래도 원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도쿄올림픽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떤 배달 영업 부분들에서의 영업이 굉장히 강하게 또 탄력을 받았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도 마찬가지로 분기 실적이 매 분기마다 성장을 하는 어떤 탄탄한 기업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지나치게 좀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나. 오히려 지금간의 어떤 이제 주식 종목들에 대해서 사실 F&B라는 이런 어떤 프랜차이즈 업체 자체에 대해서 단일 종목 자체가 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다소 소외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타격을 좀 이어지지 않았나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부분에서는 여전히 주가가 좀 상당 부분 저평가가 되어 있고 주당 순익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이 조금 낮게 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새롭게 외식 업계를 좀 접근해 보신다면은 아마 이런 교촌 F&B 같은 좀 실적이 강한 종목들을 좀 잡아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K치킨 우리가 이제 K팝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강세를 보이고 한류 문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서 먹던 어떤 치킨들이 이제 해외 점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교촌 F&B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 42개 점포가 있었죠. 근데 올해만 벌써 이제 10개 점포를 또 추가적으로 확장을 했던 부분들 좀 말씀드린다면은 오히려 이제 해외 부분에서의 그 실적들이 좀 더 강세가 되지 않을까, 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HMR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최근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가정 간편식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또 혼술족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촌 F&B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제품화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덕트 부분들이 또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성장성을 보신다면은 오히려 집 밖에서 늘 사들고 왔던 치킨보다 이제 집에서 똑같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요. 매출 부분들이 충분히 기대해야 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좀 아쉬운 건 치킨값이 오른 부분인 거겠죠. 뭐 아마 교촌 F&B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좀 총대를 맺는 봤죠.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렇죠. 하지만 뭐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이제 닭값들이 담합을 되게 많이 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하림이라든가 이런 어떤 체리브로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주가 논란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맞아요. 5년간의 어떤 치킨값을 담합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요. 교촌 F&B는 앞으로의 어떤 그 담합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 영업이익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모든 물가가 지금 다 올랐기 때문에요. 자, 교촌 F&B 매매 전략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우선 이제 교촌 F&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은 오히려 현재 하락 부분에서 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시는데 이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은 손절가격을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장 자체에서도 외식주라는 표현으로 쓰기는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교촌 F&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달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오픈을 하더라도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단기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린다면요. 15,500원 선. 그러니까 우리가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즌인데 이 시즌까지 또 한 번의 하락이 연이어진다라면은 사실은 어떤 시장 전반에 대한 하락이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상방 압력을 조금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조금 지나치게 과소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올해 이제 목표가는 그래도 22,000원까지 한번 내년 장세를 한번 잘 흐름을 잡아보시면은 좋은 수익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일이고 함께해 주신 전문가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